자, 5월의 오후 햇살이 뜨겁습니다. 오늘 최고기 28도. 자, 왼쪽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ABP 컬러,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ABP 컬러 두 대 차량 동시에 출고가 됩니다. 자, 실내 작업도 차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5월에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선글라스 썼습니다. 자, 오늘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나온다라고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왜냐? 자, 오른쪽에 있는 차량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ABP 컬러 차량이고요. 다음은 왼쪽에 있는 차량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입니다. 자,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모두 똑같은 하이리무진으로 보실 건데요. 분명히 재질, 디자인 다르다는 거 오늘 여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쪽으로 가서 재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재질은 역시 철판입니다. 스틸 재질이죠. 아주 얇은 스틸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디자인, 앞쪽에 디자인이 이렇게 라인이 가 있습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슷한 특장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앞쪽 디자인 그리고 재질 그리고 전체적인 거 모습 비춰주고요. 다음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쪽에서 한번 비출 건데요. 이렇게 앞쪽의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이죠. 아트원 하이루프 재질은 GFRP 재질, 더불어 안쪽에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솔라시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스틸 재질의 검정차, 그리고 이렇게 GFRP 재질의 이솔라시 단열 도포가 된 차량의 실내 온도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까 합니다. 더불어 전체적인 외장 디자인, 그 중에 이렇게 보조 제동 등 사진에서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이 부분까지 이렇게 일자로 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돌출되고 라운드가 졌다는 것도 외장 쪽에서 특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디자인은 소비자의 취향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복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 PD님? 네. 자, 본 차량 실내 쪽도 궁금하시죠? 실내 쪽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평상시처럼 열었죠. 자, 1열 쪽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죠, 심 PD님? 네. 역시 코튼 베이지 순정 컬러에 똑같이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의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아트원 전용 자수죠. 그리고 허리를 받쳐주는 버킷과 목 쿠션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이렇게 냉온 커블도가 옵션, 사이드 스텝과 더불어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석에는 모니터 없죠. 그리고 바닥 쪽에는 아트원에 오시면은 이렇게 컬팅 자수, 라인 매트는 동일합니다. 자, 아트원 본점에서는 현재 글로벤 차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본 작업은 아트원 전국지사로 의뢰를 하시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아마 박수를 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열을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열인데 본 차량 과연 어떤 작업을 의뢰했는지도 보여드리면서 실내 쪽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한번 비춰보시죠. 바닥 쪽에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로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차량은 9인승 차량인데 어쩌다 7인승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2열의 전동 시트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도 제가 170도의 어떤 장점, 서울 강남에서 술 먹고 이렇게 대전까지 대리운전 한다는 영상 보내드렸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본 차량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아니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이고 시트, 전동 시트는 아트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자, 커튼 자주 설명드렸죠. 이것이 바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주름식 커튼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오, 커튼인데 좀 뭐가 좀 하여튼 뭐 좋습니다. 이렇게 주름식 되어 있는데 분명한 거는 시야를 많이 가리죠. 예, 시야를 많이 가린다는 것이 아트원의 직접 생산한 허니콤 블라인드와 좀 차별화,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선택은 자유죠. 근데 분명한 거는 개방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였었고요. 자, 천정 쪽에 이렇게 보면은 장점 불 딱 나오죠. 예, 멋있습니다. 이렇게 조명, 앞쪽에도 조명,
역시 팰리세이드 송풍구도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동일하죠. 이렇게 송풍구가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기술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앞쪽도 한번 비춰주죠, 신PD님. 앞쪽에는 스마트 TV가 있는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요. 튀어나와 있고 뭐 HD, DMB, 요즘에 DMB 안 보죠. 스마트 기기 연결, 즉 미러링이죠. 그리고 후속 조명 등 뭐 USB 비디오, 뭐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는 21.5인치인데 이렇게 많이 좀 떠있고 앰비언트가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천장 디자인도 한번 좀 이따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보여드릴 건데 비춰주시죠. 그리고 자 아래쪽도 살짝 비춰주시고요.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은 아트원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틀어보면은 오 소리가 태풍급인데 소리가. 그리고 후석 쪽에도 냉온 커블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우 소리 너무 크다 끌래. 자, 본 차량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살펴봤고요. 아트원에 의뢰한 거는 요트 바닥 그리고 전동 시트를 의뢰를 해서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후석 쪽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어떤 내용으로 작업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후석 쪽에서 설명 조금 이어나가겠습니다. 후석의 보조 제동동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이라는 거 많이 아시죠. 그리고 기아 신형 로고 카니발 그리고 우측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리무진이라도 하나 붙여주지. 예, 짠가. 아무튼 아트원은 글로벤 아니 우리 저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뭐 알아서 붙이라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후석 쪽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석 쪽에 오픈했습니다. 본 차량은 원래는 9인승인데 이렇게 2열에 독립 시트, 전동 시트를 딱 넣었습니다. 그리고 4열에는 이렇게 싱킹 시트를 유지를 했는데 자 어쩌다 7인승이 되는 거죠. 즉 평소에는 4명이 주로 타고 이렇게 트렁크 쪽으로 이용하다가 급할 때는 7명까지 승차를 할 수 있는 어쩌다 7인승 모드가 되겠고 여기는 트렁크 매트를 깔아주면 되겠고 또 그리고 옷걸이 필요하죠. 이렇게 아트원에서 제작한 옷걸이까지 장착되어 있고 한 번 더 보여드려야죠. 이건 아닌데 후석의 커튼 오픈을 해도 요거밖에 안 보여. 다 가리는데 시야를 아트원에 직접 생산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와 이렇게 비교도 좀 가만히 있어봐 비교도 해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차량은 요트 바닥과 전동 시트는 아트원에서 작업을 했고 스마트 모니터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벤 하이리무진 역시 살살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죠. 자 본 차량은 글로벤 하이리무진 7인승입니다. 7인승 앞에 차량은 9인승인데 본 차량은 7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소리가 가솔린 맞죠? 신피디님 딱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다른 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본 차량은 앞쪽 실내 컬러가 코튼 베이지가 아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죠. 아, 귀하 순정 하이리무진 단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생산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도 원하시면은 아니죠. 새들 브라운이 거의 주종을 이루죠. 그렇죠. 네. 하지만 본 차량은 이렇게 크림 베이지로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시트 해놓으니까 마치 요트 같은 분위기 전혀 다른 분위기죠. 앞쪽에 코튼 베이지와 비교도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냉온 커블더 그 전에는 순정 하이리무진에만 있었던 전유물이었었는데 이제는 글로벤에서 공급을 하죠. B2B로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할 때 대부분 냉온 커블더 많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없는 거 하나 있죠. 뭐죠? 보조 모니터. 그렇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가 장거리 갈 때도 지루하지 않다라는 사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현재 컬팅 자수 그리고 라인 매트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라인 매트는 사진에 첨부된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아트원은 취향을 존중한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더불어 풀 트리밍 자랑해야죠. 우리 정 실장 역시 듣고 있는가. 너무 꼼꼼히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그래서 가끔 제가 도와주려고 하면은 정실장이 짜증을 낸다는 점. 하지만 여지껏 나간 풀트리밍 하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실장 어떠신가요? 자, 2열 열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2열이죠. 본 차량 설명드렸던 것처럼 7인승 릴렉션 시트가 있는 차량이죠. 역시 바닥은 평탄화 및
이렇게 그레이 컬러 요트바닥 했고 레일은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순정 레일을 앞쪽으로 연장을 하는 차박 시에는 그렇게 합니다만 본 차량은 7인승 그대로 순정 시트를 이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레일도 그 자리 그리고 릴렉션 시트 앉아봐야죠. 릴렉션 순정 시트 오 역시 릴렉스하죠. 하지만 앞쪽에 있는 아트원 전동 시트와는 사실 이 시트도 좋긴 좋은데 역시나 전동 시트가 확실히 편합니다. 왜냐? 팔걸이 좁죠. 그 다음에 조절하려면 손이 안 들어가죠. 아트원 거는 뭐 우측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지만 이렇게 했는데 잘 헷갈려. 일반 초보자들 처음 언더소프트 지금 이렇게 올려야 되는 아니 뭐 내가 자주 하는데도 이런다니까. 그래서 릴렉션 시트가 좋긴 좋은데 아트원 전동 시트보다는 한수 아래다 라는 거. 그리고 커튼도 역시 설명합니다. 앞쪽에 기아 순정 주름식 커튼 설명했죠. 아트원 이중구조 현역 콤플라인드 쫙 개방감. 그리고 하대는 블랙. 다시 아우 햇빛이 너무 강해. 쫙 올리면 완벽 차단. 이중 구조. 즉 개방감. 그다음 완벽한 차단. 비교해 보실만 합니다. 그리고 상부 쪽에도 기아 순정 하이림은 앰비언트 조명, 간접 조명이 있었는데 아트원 역시도 이렇게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 할 수가 있고 샤무드 원단으로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4개의 송풍구, 에어덕트 구조, 아트원의 자랑이라고 그랬죠. 정말이지 한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빵빵 떨어져야지 정말 에어컨 바람 약하면은 짜증나죠. 정말 덥습니다. 자 오전에도 골프 치고 오는데 후석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왔습니다. 왜냐 5월인데도 28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자랑할 것이 하나 더 있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대형 화면이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버튼만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화질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역시 전체 7조각의 금형으로 되어 있어서 잡소리가 없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은 이 안쪽에는 정말 단열 효과가 아주 우수한 러시아의 이솔랏 도포되어 있어서 순정 하이리무진 스틸 재질의 그 열 받았을 때 열기 그리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GFRP 차단 효과가 있는 거 정말 느껴봐야 됩니다. 자, 이 열도 역시 릴렉션 시트 위에 버튼어 있어. 릴렉션 시트 위에 이렇게 크림 베이지 컬러 그리고 풀 트리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은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선택을 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자 후속 쪽에서도 한번 영상 비추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에서 설명해 나간다.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보조 제동동 디자인 기아 순정 앞쪽에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름을 보인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유리막 코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재 스티커도 뛰지 않은 상태네요. 그리고 자 왼쪽에는 카니발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당당히 글로벤 마크가 붙입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아무것도 없었죠 아까. 네 맞아요. 그때 글로벤 도구가 붙어있고 아래쪽에는 바디킷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자 후속 쪽도 한번 오픈해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앞쪽에 오늘은 정말 이제 두 대가 같이 동시에 출고되는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자 후속에 이렇게 커튼 설명해 주 캠핑 등에 현재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상하 작동하고 더불어 개방 시에는 완벽 개방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틀리죠. 그리고 차단은 완벽 차단.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큰 3D 매트를 보셨나요? 7인승 현재 2열의 릴렉션 포지션이고 남는 공간에 이렇게 3D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3D 매트는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싱킹 분할 시트가 내재되어 있고 본 차량도 역시 어쩌다 7인승인 것 같습니다. 시즈 매트 항상 깔아놓고 골프백 팍팍팍 싣고 4명이 아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앞쪽에도 역시 아트원 전동 시트와 릴렉션 시트 비교 설명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시는 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두 대의 차량 앞쪽에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스틸 재질 뒤쪽에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GFRP 재질 그리고 실내 천정 디자인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이렇게 구독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비교 영상 그리고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를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요즘에 기아 하이리무진은 물론 카니발 차량 상당히 대기 시간 많은데요. 아트원에서는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 주시면 빠른 출고로도 보답한다고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